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상형입니다. 자, 오늘 선호 형이랑 촬영이 있는데 스타킹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탈락 하는 뭐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제 이 스타킹을 제가 샀어요. 제가. 심지어 알바생이 저희 학교 학생.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몰래카메라 할 겁니다. 무슨 몰래카메라 하냐면은 제가 이제 뱀 모양의 RC 장난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 뱀이 되게 리얼리티해요. 보이죠? 혓바닥도 이렇게 움직여요. 리얼리티한 이 장난감을 가지고 뱀을 숨겨놓고 자연스럽게 형 위험해요. 뱀 있어요. 형 뱀 조심해야 돼요. 깜짝이야.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해봤어요. 뱀이 갑자기 막 튀어나온 거예요. 완전 리얼리티하죠. 자,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뱀을 지금 숨겨놓고 선호 형을 맞으러 갈 겁니다. 아, 뒤집을까 성공하게. 형은 저에게 치욕감을 줬어요. 에센스 어떻게 들어가요, 형? 아, 때리고 싶어. 어? 근데 에센스 그거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. 그러니까 나 시간 없어. 빨리 가야 돼. 형, 저 관리 좀 던져주세요. 어? 관리 좀, 형. 행주. 호랑나비. 형. 뱀 떨어졌어. 우리 뱀 떨어졌어요. 형 진짜 같죠? 손바닥 내려버리는 건가 이거? 아... 형 때문에 스타킹을 제가 혼자 샀다니까요. 우리 학교인데 얼굴 어떻게 봐요 형? 야 이거 얼마 주고 샀냐? 26,000원 주고 샀어요. 이거? 뱀 모형 RC 쓸데없이 비싸다. 형 혓바닥 뱀 근데 내, 나는 뱀이라서 놀란 게 아니고 전혀 뱀 같지도 안 생겼어. 뭐가 있어서 놀랬어. 아 여러분들 뱀 같아서 무섭지 않고 다른 거라서 무서운 거래요. 뱀을 무서워하는 겁쟁이는 아니래요. 아시겠죠? 네. 괜찮죠? 야 근데 이거를 26,000원 주고 샀다고? 정말 쓸데없다. 어 형 여자친구 오시잖아요. 선물 드릴까요? 이거 뽀뽀는 할 수 있는데요. 네요. 드릴까요? 아, 진짜. 어이없다 진짜. 성공적이야. 드릴까요? 아니. 안녕!